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의 행운의 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고 또 궁금하신 걸 여쭤보는데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잠시 가입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원은 실버, 골드, VIP, 프리미엄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일단 제가 영상을 사주라든지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주로 주 1, 2에 올리는데 프리미엄이나 VIP 회원한테는 주 2, 3에 풍수에 관련된 것도 같이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입해 주셔서 풍수나 사주에 특히 뭐 사주 명리 이런데 전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절차나 방법은 이렇게 제 영상이 뜨면 아래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이 채널에 가입하려고 하면 실버, 골드, VIP, 프리미엄 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가입하시면 쉽게 그 절차가 핸드폰으로 할 건지 뭐 카카오페이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할 건지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핸드폰인데 핸드폰도 역시 제목 밑에 보면 행운의 신사주 풍수연구소 밑에 구독과 가입이 있는데 구독도 해주시고 가입을 눌러서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참고 삼아서 보시고 사주나 풍수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취미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 아니면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분은 회원에 가입하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일반 구독자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지만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은 다른 절차, 다른 영상 올린다는 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소의 해입니다. 신축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축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띠 분들이 어떻게 신축년에는 좋은 운이 오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은 신축년 소띠 해또 소띠 분들이 해당되는 소띠 해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사주를 보시던 아니면 뭐 무당집을 가시던 아니면 전혀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없든 내년은 대략 무슨 띠인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기독교 종교를 믿고 기독교에 다니신 분 아니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가 무슨 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땐 무슨 띠다. 특히 내년은 소띠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소띠 신축년이 2021년이고 소띠해인데 이 신축이란 의미는 이 신이라는 것은 금의 의미고요.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경자년이고 21년은 신축년인데 이 신축이란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고 또 실제로 이 소띠해가 왔을 때 소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변화가 올지 그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신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을 나타내고 축이라는 것은 토의 기운을 나타낸다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의미를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 신이라는 건 금의 기운이지만 이 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합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사유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유축 삼합의 기운 중에서 축이라는 것은 묘라고 합니다. 묘고라고 하는데, 즉, 이 금의 기운이 가장 약하는 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의 기운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송곳 같은 기운인데, 이 축, 토, 소에 해당하는 운이 오면 이 금의 기운이 약간 수그러들고 기운이 약해진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축이라는 의미 자체는 결국은 묘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묘라는 것은 죽음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나쁜 기운, 병 이런 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병의 기운이 묘로 들어간다 그러면 반대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 의미로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사업의 재물의 기운이
묘로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서서히 좀 기운이 꺾인다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년 소띠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 앞쪽에 사는 뱀띠고, 그리고 이 가운데 유는 닭띠고, 축은 소띠인데, 이 3개 띠가 이 삼재의 기운, 삼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 삼재의 기운이 날삼재라고 해서 나가게 됩니다. 즉, 3년 동안 자리를 차지했던 이 기운이 신축년에는 드디어 나가게 된다. 물론 삼재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삼재 그딴 게 어딨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 삼재라는 것은 해자축 3년이 오는데, 3년 동안 기운이, 예를 들어서 사주의 기운에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삼재의 영향을 안 받게 될 것이고, 이 3년 동안 그 기운, 해자축의 기운이 이 뱀띠나 닭띠, 소띠에 안 맞는 사람은 뭐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기운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게 되고, 삼재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뱀띠, 닭띠, 소띠는 이제는 삼재로부터 벗어나는, 나가는 삼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뱀띠, 닭띠, 소띠 이세개띠 중에서 그 중에서 소띠가 조금 변화가 많고,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소띠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소띠 자체가, 예를 들어서 뱀띠나 닭띠, 이 띠는 이미 우리가 해자축 3년이 삼재가 오는데요. 여기서 이 뱀띠는 해년에 사해 충대갖고 그 당해 연도에 강하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닭띠 같은 경우는 자유팟살이, 기문이 작동하고 자유팟살이 작동돼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자년에 팟살이 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띠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영향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운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묘고,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소띠한테는 약간의 뱀띠나 닭띠보다 신축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소띠 중에서도 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조금 이따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은 묘고에 들어간다고도 했지만, 다른 그 12운성, 12신사 이거 얘기를 하면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화개살이라는 것은 일단은 좋은 의미로 따진다고 하면 예술성이라든지 종교성, 지식, 지혜 이런 게 뛰어난 게 화개살이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화개라는 것은 이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자기가 하는 일, 그러니까 사업, 비즈니스, 아니면 공부,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은 연애, 이런 게 침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묘고가 됐던 화개살이 됐던, 사람마다 이 적용하고 작동되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다 나쁘다, 이렇게는 아니다. 또이 소띠에가 와서 재물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관운이 상승하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의미가 신축년에는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금기의 기운이 또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기가 만약에 나쁜 쪽으로 작동하는 사람들, 이 금이 귀신으로 작동해서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주라는 것은 좋게 작용하는 기운도 있고 나쁘게 작용하는 기운도 있는데, 좋다고 해서 모두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모두 나쁘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띠의 다섯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띠도 이 다섯 종류의 띠마다 약간의 기운 차가 있습니다. 소띠는
소띠라 그래서 무조건 다 똑같다 이건 아닙니다. 또한 같은 그 띠에서도 남녀에 따라서 기운 차가 조금씩 변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띠라 그래서 무조건 다 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연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화가 오니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띠. 일반적으로 소띠의 한자는 이렇게 쓰죠. 이 축을 소띠라고 하고 또 음력으로는 겨울 나타내는 12월을 나타내기도 하고 방향은 북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축방향이라고 하는데 그 북동쪽이고요. 자, 소띠 중에서 제일 먼저 을축생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축 그리고 기축 그리고 신축, 마지막으로 계축생,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조금씩 약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띠의 기운이 신축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축과 자기가 태어난 띠와 마주치는 같은 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띠의 입장에서는 소띠 해는 뭐냐면 같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소띠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나 친구, 형제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 귀인이 나타나서 일단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귀인이 되던 누가 나타나서 내 어려운 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인데, 을축생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기운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금과 을과는 서로 상충살이 껴가지고, 이 신금이 을을 극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축이라는 것은 을축생은 같은 기운이면서, 실제로 재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을축생 같은 경우는. 다만, 이 천간의 기운이 또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물의 기운이 아니라 관, 그래서 직업 관련 운이고, 여자는 남편은, 그리고 남자는 자식은, 아니면 직업, 승진 관련 운인데, 만약에 을축생인데, 이 관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가 태어난 날도 갑이나 을일날 태어나고 을축의 기운이 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관운이나 승진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애인을 잘못 만나갖고 조금 꼬인다든지 일이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 문제로 꼬인다든지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은 같이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물적인 기운, 이 재물의 기운은 을축생한테는 좋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을축생은 술 같은 거 좋아한다고 하면 술을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건강에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축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을축생하고 의미는 조금 약간 다르지만 정축생 같은 경우도 일단 신금의 기운은 재물의 기운이고요. 이 축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운을 조금 빼는 기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띠 입장에서는 축년은 귀인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에서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물의 기운도 어느 정도 정축생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것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정축생한테는 같은 동료의 기운이자 자기의 또 자식 운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자식 운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지금 해당되는 상황인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정축생은. 하지만 여성분들은 자식 문제로 인해서 약간 신경을 쓰고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축생은 이축 자체, 소띠 자체하고 같이 자기의 동일 기운입니다.
동기인데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기축생 같은 그 기축년 소띠는 신축년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아니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금 자체는 이 식신이고 식신이라는 것은 또 재물의 운을 빨아들이는 식신 생재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축생한테는 괜찮은 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기운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토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적으로도 그렇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 기운이 너무 내가 태어난 날에 기운이 강해서 또다시 이 소의 기운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축생은 무난하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자 신축생은 일단 신축년의 신축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갑을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회갑, 환갑이라고도 하고 회갑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나이가 이제는 60, 만으로 60이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신축생은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묘구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의 기운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기운이 약간 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 같은 게 좀 약간 정체가 될 수 있고 또 사업이나 비즈니스 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기가 동일한 기운이 묘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약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생들은 가급적이면 2021년에는 뭐 어떤 사업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투자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수성에 힘써서 자기가 하던 일을 좀 지키는 쪽으로 가야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길 바라고요. 이 개축생하고 정축생은 백호대사의 기운도 갖고 있는데 이 개축생한테는 신축이라는 의미가 신금이 인성운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서, 매매 또 자기의 기운이 축축 이 소의 기운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라든지 문서 관련 아니면 뭐 회사의 승진이라든지 공부 관련 문서나 공부 관련 승진 이런 부분에서 개축생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개축이라는 의미 자체도 굉장히 백호대사의 의미도 있고 기운이 차고 냉한데 신축이라는 의미도 신축년도 기운이 차갑고 냉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개축생은 약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개통이라든지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쪽으로 건강을 주의하셔서 보다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개축생은 신경 쓰셔야 된다. 그 외에 부동산 매매 문서 승진 이런 운은 개축생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소띠 같은 경우는 삼재가 나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제는 벗어날 수는 있지만 띠별로 약간의 좀 다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각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걸 다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띠에 대해서 얘기했고 각 소띠도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띠별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신축년 소띠 한 해 소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